본 영상을 통하여 S100으로 제2 운전 방법 선택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운전 방법 선택은 다기능 입력 단자를 이용하여 주파수 설정 및 운전 지령 등을 제2의 설정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넬이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 매뉴얼 스위치를 변경할 때 운전 방식이 변경되며 그 스위치를 통해 인버터의 운전 방식을 변경해 줍니다. 통신 옵션 등을 이용하여 인버터 본체로부터 원거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원거리 제어를 중지하고 인버터 본체에서 키패드나 다기능 입력 단자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통신으로 운전 중인 인버터를 판넬에서 직접 운전하고자 할 때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넬 외부에 인버터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원격 지령을 차단하고 단자대나 키패드를 조작하여 인버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판넬의 원격 운전 스위치를 조작하여 원래의 운전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 운전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단자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컨드 소스로 선택을 합니다. 다기능 단자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인그룹으로 이동합니다. 인그룹 65번부터 69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2 운전 기능을 설정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69번 P5번 단자에 제2 운전 기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운전은 운전 그룹 DRV, FRQ에서 운전 지령과 주파수 지령 설정을 하고 제2 운전 방법의 설정은 BA 그룹 4, 5번에서 설정을 합니다. 5번 단자에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두면 기본 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기본 운전 상태의 운전 지령은 단자대, 주파수 지령은 전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설정에 따른 주파수가 표시됩니다. P5번 단자의 스위치를 온 상태로 변경하면 제2 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제2 운전 상태는 단자대 운전과 전류 지령으로 설정이 되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 주파수는 전류 지령에 따라 주파수가 설정됩니다. 제2 운전 지령 방법은 기본 지령 방법과 동일하게 운전 방법을 단자대 운전, 키패드, 통신, 주파수 지령 방법을 전압, 전류, 키패드, 통신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2 운전 지령이 단자대로 되어 있는 경우 운전 중에 운전 지령은 터미널 방식으로 동일하고 주파수 지령만 바뀌는 경우 운전은 계속되지만 운전 지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전이 정지하고 변경된 운전 지령으로 지령을 주어 다시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입력 단자 P5번을 세컨드 소스로 설정을 하고 운전 지령은 단자대로 설정을 합니다. 기본 운전의 주파수 지령은 전압 지령으로 하고 제2 운전 방법의 주파수 지령은 전류 지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압 지령은 2.5V로 조정하여 15Hz로 맞추고 전류 지령은 12mA로 설정합니다. P1번 단자를 조정하여 운전을 실시합니다. P5번 단자가 오프 상태이므로 기본 운전의 주파수인 15Hz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P5번 단자를 ON 시키게 되면 주파수 지령이 전류로 바뀌게 되고 운전 속도는 30Hz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P5번 단자를 오프 시키게 되면 운전 속도는 기본 운전 주파수인 15Hz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2 운전 방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